그 사이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의 SUV GV80을 필두로 새 단장을 시작, 이윽고 G70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풀모델 체인지를 하기에는 따끈따끈한 모델이다 보니 페이스리프트로 대응하긴 했지만 앞서 출시된 새로운 제네시스 형제들이 국산차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디자인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얼굴이 적용될 신형 G70에 대한 기대 역시 남달랐죠. 2020년 출시된 더 뉴 G70은 본명을 되찾은 G90처럼 말만 페이스리프트지 사실상 풀체인지에 가깝게 변경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강인한 인상과 근육질 차체가 돋보였던 직전 모델과 달리 신형 제네시스 특유의 유려함과 세련미가 두드러졌는데, 먼저 마주하는 전면부는 더욱 과격하지만 크롬을 적게 사용해 오히려 말쑥해진 범퍼, 특히 두 줄로 가늘게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 육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다듬어진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이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형상이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제네시스의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측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길게 뻗어 존재감을 내비치는 앞뒤 램프와 새로운 휠 디자인, 부메랑 형태의 가니쉬를 차분한 형태로 수정해 한결 단정해졌어요. 전반적인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지다 보니 측면의 유려함이 배가 됐죠. 뒷모습도 두 줄의 LED 리어 램프와 중앙에 자리한 제네시스 레터링으로 상위 모델과 궤를 같이 했고, 머플러 팁의 크기를 더욱 키워 직전 모델의 스포티함도 그대로 계승했죠. 다만 달라진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두 줄의 램프가 길쭉길쭉 뻗은 상위 차량들과 달리 기존 부품과의 간섭을 의식해 짜리몽땅하게 마무리된 앞뒤 램프로 인상이 어색하다, 곤충 같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뒷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조각조각 난 듯한 램프와 뜬금없이 휘어있는 반사판이 조잡해 보인다거나, 기존의 날개 엠블럼 대신 레터링을 우겨넣느라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작보다 폭이 좁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폭이 넓은 상위 모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모델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죠. 덕분에 전작의 디자인이 더 낫다고 평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내의 변화는 외관의 파격에 비하면 소소했습니다. 기존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되 곳곳에 장치를 최신화해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단순히 가로로 긴 비율 하나만으로도 신선함을 줬고 화면을 분할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도 있었죠. 12.3인치 3D 클러스터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후측방 모니터 같이 편의사양이 추가된 것은 좋았지만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했던 직전 모델에 비해 테마가 비교적 단순해진 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UI와 UX가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차분해지는 트렌드에 발맞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입체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3D 클러스터라는 옵션의 효용성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랄까요? 파워트레인도 그대로였습니다. 앞서 스팅어의 부분 변경 모델이 신형 제네시스 라인업이 공유하는 2.5L 세타3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더뉴 G70에도 2.5 엔진이 탑재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게 웬걸 전작의 구성이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정속 주행 시 자동으로 중립 상태를 유지해 항속 연비에 도움을 주는 코스팅 모드를 전사양 기본 적용하고, 전자제어 장치에 개입 없이 날것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더욱 진보한 전자제어 장치와 ADAS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주행이 보다 세련돼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외관형 모델이 추가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갓만 봐오던 유럽 진출을 본격화한 제네시스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준비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40 편에서도 다뤘지만 유럽 시장은 외관 모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대중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할 것 없이 아직도 세단을 기반으로 한 외관 모델의 수요가 꾸준하죠. 덕분에 유럽에 차를 파는 브랜드라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어떠한 덕목처럼 동급 경쟁차들은 모두 외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제네시스도 이에 발맞춘 것이죠. 참고로 각 브랜드, 차량의 성격에 따라 이 외건을 지칭하는 용어가 가지각색인데, 외건이나 SW같이 정직한 단어 외에도 벤츠의 에스테이트나 BMW의 투어링, 폭스바겐의 바리안트, 아우디 아반트처럼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G70 외건 모델에 붙은 이름은 슈팅 브레이크.
일종의 스포츠 개념으로 사냥을 즐겼던 과거 유럽 귀족들의 취향에 맞춰 세단이나 쿠페, 스포츠카에 사냥감과 도구를 실기 용이하도록 적재 공간을 늘린 외관 중에서도 독특한 모델을 지칭합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도 세단의 멋스러운 스타일과 날렵한 주행 감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끈하게 연장된 지붕으로 뒷좌석의 헤드룸과 적재 공간을 늘린 실용적인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태생부터 남다른 SUV로 치면 쿠페형 SUV에 가까운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세단 못지않은 날렵한 스타일 덕분에 적재 공간까지 날렵해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외관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SUV 못지않은 실용성인데 경사진 해치도어와 완만하게 가라앉으며 낮아진 지붕, 좁은 개방폭으로 해외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공간 활용성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G70 세단과 비교하면 확실히 널찍했지만 볼보 V60이나 3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쟁 모델을 두고 굳이 이 모델을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벤츠 CLS 슈팅 브레이크가 잘 안 팔렸던 것처럼요. 아예 소수의 외건, 해치백 매니아를 제외하곤 이런 차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덕분에 멋스러우면서도 공간까지 훌륭한 SUV GV70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애초에 G70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외건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한 패스트백, 스팅어마저 제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지에 올릴 리가 만무했죠. 아무리 외건의 호의적인 유럽이라고 해도 제네시스 세단도 미적지근한 마당에 유니크한 슈팅 브레이크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죠. 당연히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차도 예정에는 없다가 부랴부랴 국내 출시를 한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최고.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도로 위에서 한 대씩 보이는데 그 오묘한 생김새에 눈길이 절로 가더라고요. 어쩌면 풀체인지를 해야 했을 올해 2023년에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내외관의 변화는 누가 말 안 해주면 모를 만큼 미미했지만 드디어 2.5L 터보 엔진을 품어 상품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었죠. 스포츠 모델에만 제공했던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를 아예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새롭게 손본 엠블럼을 적용한 것도 포인트였어요. 참 이 퍼들램프 보고 있을 때마다 기변 욕구와 통장 잔고가 뒤엉켜 마음속이 어지러워지는데 이때 감사하게도 제네시스에서 차를 빌려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새로 추가된 2.5L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에 AWD가 맞물린 사양으로 스포츠 패키지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출시 후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외관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저 역시 더뉴 G70이 막 등장했을 당시에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 새로운 얼굴도 참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뒷모습만큼은 아직 전작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전면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LED 헤드램프는 직진성과 광량도 만족스러웠고 매트릭스 하이빔까지 제공해 야간 운행 시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제네시스 G90에서 첨보인 후진 가이드램프는 이후 여러 차종에 적용됐는데 볼 때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휠, 물론 멋은 있고 달라진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2017년 출시 당시 쓰던 19인치 휠을 그대로 달고 있으니 차가 더 오래돼 보인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휠까지 이거 달려있으면 정말 틀린 그림 찾기 수준이에요. 실내는 매번 소소한 디테일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쳐 제네시스의 다른 라인업들과 비교하면 살짝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멋스럽고 고급감도 높았습니다. 특히 유난히 저렴해 보였던 기존의 타원형 혼커버를 가죽으로 감싼 오각형 혼커버로 변경, 신형 엠블럼까지 부착해 더욱 고급스러워졌어요. 건반 형태로 지그시 누르는 센터 페시아 버튼도 달라진 부분이었죠. 역시 새 것의 느낌을 주는데 터치 패널만한 게 없죠. 3개의 원형 다이얼을 메인으로 했던 공조장치 조작부도 터치 스크린을 더해 상위 라인업과 비슷한 느낌을 냈고 누를 때마다 효과음과 진동으로 피드백을 줘 조작감도 훌륭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죠. 저도 이제 순정 내비는 티맵의 실시간 안내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출시 당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모니터의 사이즈, 또 스마트폰에 럭셔리 테마를 깔아놓은 듯 기존 현대차 UI에 금칠만한 듯한 디자인을 쓰는 것도 실내를 올드해 보이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 현행 제네시스 라인업에 타일 UI가 적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올드에서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 중 유일하게 기존 플로어 타입 스틱 기어레버가 남아있는데요. 스포티함을 강조한 모델이다 보니 다이얼이나 컬럼 타입보다는 이 방식이 오히려 나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직관성이나 조작 편의성도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지그시 달려나가는 느낌과 묵직한 페달감만 봐도 현대차와는 확실히 다른 질감인데요. 앞서 시승한 소나타 2.5 터보 N9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경쾌하게, 종종 경박하게 느껴졌던 소나타의 것과 달리 엔진의 반응과 발진감이 상당히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부러 힘을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런 의문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돌리자 해소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별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은 여느 모델들과 달리 에코, 스포츠 모드의 구분이 명확해 평소에는 C클래스처럼 묵직하게, 때로는 3시리즈처럼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었죠. 힘이 좋아진 만큼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은 4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는 안정적인 제동력을, 착좌감이 훌륭한 버킷 시트는 과격한 주행에도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시트 조절 범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누구나 적합한 자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귀찮다면 차에 위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반응이었지만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 역시 최소화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전 스포츠 모드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승차감은 컴포트와 스포트 사이에서 고민하던 전작과 달리 확실히 컴포트 쪽으로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어요. 스포티한 주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즉 고급 세단으로서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굳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친절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히 주행보조 장치도 상당히 편리했지만 이 차는 운전을 맡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스티어링 휠을 쥐고 페달을 밟는 게 더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밟는 대로 나가고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종종 과속 카메라 만날 때마다 아찔하더라고요. 구간 단속은 언제부터 그렇게 많아졌는지. 약 400km가량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km. 시승 내내 스트레스 없이 주행한 것, 300마력 이상의 4바퀴를 모두 굴리는 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주행 환경에 맞게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혼용하는 최신 기술의 덕을 좀 봤겠죠. 여러모로 이번에 만나본 2023년형 더뉴 G70은 초기형의 아쉬운 부분을 매만져 한층 완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히 독일차스러운 주행감각을 품었으면서도 보편적인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한국차스러운 승차감까지 밸런스가 적당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새로 투입된 2.5L 터보가 기대 이상 훌륭했는데요. 2.0은 어딘가 아쉽고 3.3은 너무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꽤 많았던 것을 떠올리면 그동안의 고민을 단박에 해소해줄 적절한 파워트레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 매체 평가와 마찬가지로 등장 타이밍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델이었습니다. 2020년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품었어야 할 2.5 터보 엔진이 미뤄지면서 스팅어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고, 그 사이 수입 경쟁차들마저 큰 폭의 업데이트를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 모델의 매력이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별개로 근사하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으로 여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공간이 그대로인 건 아쉽지만 어두운 내장 대신 밝은 내장을 선택하면 좁은 공간을 산뜻하게 만들어줘서 갑갑한 느낌이 조금이나마 덜 들더라고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예쁘다고 느껴지는데, 전작에서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 차는 확실히 제 낡은 선관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이 차의 상품성, 가장 단순하게 체격의 차이만 놓고 봐도 이 G70이야말로 진정 여성들을 위한 럭셔리 세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G70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는 실내 거주성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공간이 작다면 사람도 작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비좁다고 느끼는 공간은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오히려 딱 맞는 크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 손에 닿는 곳곳에 묻어나는 고급감, 운전을 더욱 쾌적하게 해주는 풍부한 편의 기능과 첨단 주행 보조 장치는 물론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하면서 유려함이 강조된 디자인 역시 남성 고객보다는 여성 고객들에게 더욱 어필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불호 쪽으로 기울었던 반면 여성분들은 이 차에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 PPL로 등장한 G70을 대부분 여성 캐릭터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 제네시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 이상 뒷좌석에 자녀를 태울 일이 많지 않은 시니어 분들에게도 오히려 필요 이상 큰 G90이나 G80보다는 이 G70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 주행이 편리한 데다 승차감이나 고급감은 상위 모델 못지 않으니까요. 타고 내리기가 좋은 편은 아닌 게 좀 걸리긴 하네요.
신형으로 오면서 판매 방식을 변경한 점도 눈에 띄죠. 전작까지만 해도 트림에 따라 옵션을 차등 제공하는 기존 방식이었지만 2020년 더 뉴 G70부터는 인디오더, 즉 기본형 모델에 원하는 옵션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양산형 모델인 만큼 몇몇 편의 장비는 여전히 패키지로 묶여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변화인 건 분명하죠. 여담으로 다양한 곳에서 국산 고성능차 제네시스 쿠페의 빈자리를 일부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란투리스모 7 같은 걸출한 레이싱 게임에 정식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특히 고속도로 순찰대에 투입되어 구형과 신형 모두 암행 순찰차로 활약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G70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3.3 터보 모델이 임무 수행 중인데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포르쉐를 추격해 검거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잘 보여줬습니다. 부득이 난폭 운전 차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고속 주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주행 안정성이 뛰어난 차량이 쓰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밖에도 일부 G70 오너들로부터 고속도로만 나가면 이상하게 주변 차들이 얌전해진다는 경험담이 전해져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컴팩트 럭셔리 세단 G7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저 수입차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프리미엄 D 세그먼트에 당당하게 도전,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브랜드의 마중물이라는 탄생 목적에 맞게 제네시스의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따라갈 만하면 매번 저만치 도망가는 독일 경쟁차에 대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2부 리그에서는 확실히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뜨거운 심장을 품은 G70은 여기까지. 후속 모델은 차세대 전동 플랫폼을 활용한 순수 전기차로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간 걱정은 이제 할 필요도 없겠고 전기차 성능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스포츠 세단들이 전기차로 하나둘 탈바꿈하는 게 왠지 아쉽게 느껴지네요. G70이 뒤를 이을 전동화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그 전에 제네시스 쿠페가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